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 시각이 10시 31분입니다. 오늘 지수가 다시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주고 있죠. 코스피가 26포인트 위로 상승을 주면서 올라갑니다. 장주에 2730포인트까지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현재 5포인트가 상승입니다. 자, 어제 제가 공개 강의했었죠. 그죠? 얘는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요거요.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얘를 볼 때, 일봉에서는 음봉이 컸죠. 얘를 주봉으로 잠깐만 볼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은 여전히 건조하죠. 그죠? 그죠? 여전히 주봉에서 얘가 무슨 뭐 매도 신호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건재하죠. 월봉을 볼게요. 월봉도 여전히 건재하죠. 그쵸? 다만 어디만 문제냐면 일봉만 문제죠. 그죠? 일봉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우리가 레버리지를 6,400원부터 얘를 레버리지를 갖고 왔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6,400원부터입니다. 여기 6,400원부터 매수를 해왔어요. 2만 원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매수해서 갖고 왔어요. 요번 달도요. 어제 제가 공개 강의했었죠. 그래서 공개 강의했어서 유튜브 방송 못했는데 아마 공개 강의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그럼 얘는 당부가 어떻게 되냐면, 요 범위 내에서 여기 고점대 있잖아요. 여기 고점대 어제 장대목 요 범위 내에서 얘가 당분간 왔다 갔다 할까해서 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일봉용이에요. 이걸 3D 분석이라고 그래요. 3 디렉션, 일봉 디렉션, 주봉 디렉션, 월봉 디렉션. 3분의 1 정도는 얘가 올라갈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그죠? 3분의 1만요. 그리고 얘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면 얘가 외부로 내려서 20 근처 되면 얘는 또 매수가 있어요. 얘는 매도 포션이 아니에요. 내가 쉽게 해서 100이라는 매수 포션을 갖고 있었으면 나는 한70 내지 80은 갖고 있고요. 한 20이나 30 정도를 챙겨주는 포션이에요. 됐죠? 무슨 얘기죠? 예, 나머지 그대로 킵하고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요령은요. 번개 차트를 활용할게요. 보세요. 번개 차트죠. 그럼 제가 이게 위에서 장대봉을 맞을 때 갖고 있는 분도 올라갈 때 챙기는 찬스지만 한 번도 진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다 매수의 찬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제 공개 강의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육궁이 터날 때마다 매수 플레이, 육궁이 터날 때마다 매수 플레이. 대신 오늘은 플러스일 때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오늘은 많이 이익이 난 사람들은 한 20, 30% 정도는 챙기 전략입니다. 대신 나머지 그대로 킵하는 전략이고요. 여전히 매수는 홀딩 전략입니다. 대신 한 번도 매수하는 사람은 6공수에 턴할 때마다 매수 플레이가 좋은데, 오늘은 일단 코덱스 이쪽이 좀 비교 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되죠? 예,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얘는 I'm still hungry. 아직까지 배고픈 장세고요. 얘는 아직까지 반환점을 돌지 않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요. 저희가 실제 갖고 있는 포트를 여러분께 어제도 다 보여드렸죠. 이 앞에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딱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만도 같은 거 들어간 매매 공식을 한번 볼게요. 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아니면 현대차 아니면 포스코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다가 밑에다 이렇게 꺼내 보면요, 저희는 어떨 때 배팅을 들어갔냐면요, 얘가 매직 국면에 있다가 뭔가 어떤 신호탄이 터졌을 때, 그죠? 뭔가 신호탄이 터지죠? 뭔가 신호탄이 터지죠? 그럼 어딘가 뭔가 신호탄이 터졌을 때, 드디어 얘들이 시세가 탈출하겠구나 할 때, 거기서 일단 미리 들어가요. 미리 들어가 버립니다. 미리, 여기 딱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을 딱 줬을 때, 미리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아침 시가와 시가 아래라든지, 아니 조종 줄 때든지 미리 들어가 버려요. 완벽하게 여길 돌파하지 않아도 미리 들어가요. 원래는 얘가 주가가 완벽한 모습을 주려면은 240선 위에 있어야 얘가 완벽한 모습이에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주식은요, 240 위에 아래에 있어요. 전부 다 깡통 나는 종목은 전부 다240 아래에서 깡통이 터져요. 얘가, 신라젠 같은 것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아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다 깡통 이런 데서 터져요. 그죠? 대신 이 아래에서도 60이 쌍바닥인 거예요. 얘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네이버요.
얘는 60이 쌍, 이 보시면요. 60이 쌍바닥이죠. 이럴 때 미리 들어가요. 미리 들어간다는 표현이 240 아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제일 편한 게요. 240 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다. 이럴 때는 미리 들어간다. 됐죠? 그럴 때 특히 이럴 때 장땅봉을 줬을 때 얘를 미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는 이것도 다 마찬가지 패턴으로 저희가 지금 포트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막 아까 만도 같은 건 이미 그 대응주가 따블 나온 종목군들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딱 보이시죠? 요거 딱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모양이 여기요. 요240 아래 미리 여기. 하지만 그냥 대충 미리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240 아래 미리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떤 매집의 흔적이 있은 다음에 분출할 때 들어간다. 이게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얘는요. 2만원대에서 자연스러운 혼조지 얘가 진짜 꺾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요. 뭐가 올라가고 있냐면 예, LS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눠서 쐈을 겁니다. 배팅은 이렇게 내려갔대. 그죠? 조정받을 때마다 매사쇼 매사쇼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저런 종목입니다. 주가가 다시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요. 수혜받았던 종목군들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특히 이럴 때 모양이 좋은 것들은요. 요 위에 60이 요 녹색이 이 N자일 쓸 때가 모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N자의 모양을 썼을 때 거기가 상방탈출. 아까 네이버 똑같은 네이버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이버도 보시면요. 여기 물론 밑에서 쌍바디에서 미리 선매수가 있었지만 하나 꿀팁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배워가도 어딥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도요. 60이 N자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진검승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이걸 뭉칫돈 유입 패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게 브로마이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달력으로 제작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걸 배포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 보시면 어제도 제가 공개 강의했지만 제가 이번에도 어제 강의했던 거 여기요. 저희가 이번에 패밀리 모집하거든요. 아 패밀리 모집을 해요. 이게 한 260만원 되는데 한 60만원 할인 혜택도 있고요. 1년 회원에다가 여기 보면 여기 책들 근데 여기 달력 여기 뭐 다이어리 투자 달력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드립니다. 여기다가 아 이거 여기 달력을 여기다가 보시면요. 달력 아 달력은 또 빼놨나? 여기 다이어리를 빼놨네요. 여기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이어리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다이어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아 그럼 이런 데서 이런 거 다 얘기해드려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알고 매매해야 돼요.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더블 이상 나왔던 종목은 지금도 갖고 있는 건데요.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 뒤에 보시면요. N자 보이시죠? 요게 진짜 진검승부예요. 그죠? 그럼 종합을 볼게요. 왜 제가 자꾸만 종합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때요? 60이 N자죠. 바로 요 날이었죠.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결론. 오늘 얘는 위로 줄일 때는요. 내가 일봉용으로 3분의 1 정도 줄이면 오케이. 근데 내려가면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은 어제도 제가 공개 강의할 때 어떤 말씀이냐면 얘가 내려갈 때 얘가 여기 터키어 이 저 코스피어 요럴 때는 선물 차트로 보거나 아니면 얘가 12630이니까 얘를 보시면 돼. 12630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녹색이 터날 때마다 매수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녹색이 터날 때마다 매수 하시면요. 제일 싸게 제일 효과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세는 아직 반환 정도 돌지 않았다. 다만 얘가 위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정적이 하면 3분의 1 정도 챙겨도 된다. 아니면 내가 3분의 1 인버스를 해제도 된다. 그건 your choice.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움직이는 주도성 종목군들은 여기를 보시면 있습니다. 요거는요. 구글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송원산업. 송원산업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들도 저희가 만화 쓸 때 보세요. 송원산업. 쫓아갈 필요 없이 보십시오. 쫓아갈 필요 없이 이렇게 짱짱봉 준 다음에 내려갔다 보다 얘는 저 앞에 고점 돌파야. 지금 얘도 밑으로 갈 때보다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들은 지금 현재 모양을 보시면요. 모양을 보시면요. 저점대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조목군단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염두 보시면 여기 이 조목군들 뭐 CS윈드나 이런 것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아나패스. 이 아나패스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림들이 보이죠? 그럼 얘를 일으킬 때 쏘지 마시고요. 적어놨다가 얘가 다시 밑에서 조정 줄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하단에서 매수 쏘시면 얘도 충분하게 배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대응성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이것들 어제 조준받았잖아요. 얘들은요 조준받을 때 겁날 게 아니라 조준할 때마다 없는 분들은 배팅을 쏘셔서 그렇잖아요. 얘들은 뭐 아무 그게 없잖아. 얘 육각형을 보시면요. 육각형도 여전히 매수 플레이 놓여 있고 얘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없잖아요. 얘도 눌러줄 때마다 이런 것들도 매수 플레이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모아가야 될 종목이지 갖다가 던질 종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당도 다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매매할 때 보시면요. 내가 매매할 때 뭐 레고캠 같은 것도 보시면요. 이렇게 조종. 이거 제가 많이 방송했으면 이거 조종할 땐 조가에서 매수하시고 그러겠죠. 작던 크던 얘가 다 올라갑니다. 근데 LG전자 얘들도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오잖아요. 보합 아래. 얘 마이너스 오면 얘도 매수입니다. 아, 얘들도 짧은 매매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요. 아침 시간 대비 아래꼬리라든지 마이너스 꼬리 됐을 때 이런 것들도요. 명단을 확보해서 보시고요. 인와일이 이런 것들도 모양을 보면은 조정 주고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쫓아가면 이게 봐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쫓아가면 꼬라미지 물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모양을 보고 계셨다가 눌르고 있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것도 좋습니다. 왜? 어차피 지금 이제 90세 노인이 드디어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백신 맞겠죠? 그럼 이런 기대감은 크겠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레버지 안 갖고 있다. 그럼 어제처럼 많이 했을 때는 꾸준하게 모아가십시오. 작게는 10%, 어느 정도 되면 한 30%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 레버지는 필수도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 있죠. 웬만한 것도 좋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삼성 SA 설명드렸죠. 얘는 지금 현재 쉬는 것 같죠. 예, 그래 맞아. 잠깐 동안 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봐봐. 얘가 물량을 줄여도 일봉 때문에 3분의 1은 가능하도요. 볼게. 월봉 여전히 살아있죠. 주봉 여전히 살아있죠. 킵이죠. 그죠. 얘들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음봉 날 때 매수해요. 여기 얘들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앞에 10대의 자동차 중에서 5대가 전기차가 될 때까지는 저런 거는 계속 보셔야 되고요. 저런 것들은 계속 마이너스 쓰는 데마다 줍줍할 종목군이에요. 내가 아예 장투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런 종목군들은 아예 장투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군들이요. 이렇게 막 어버분이 보니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뻗어있는 것들은요. 명단을 보셨다가 미드 조정할 때. 얘도 아까 장주 조정이, 어휴, 얘는 많이 빠졌었네요. 16,000원까지 빠졌었네요. 뭐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갖고,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화이자가 백신인데 이게 영하 70도 이하 뭐 배송 문제 있는 얘기 나면서 이런 게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때는 쫓아가지 마세요. 이게 뭐 육고랑인지 아랫고랑인지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났을 때는 매입 전략이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지금의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아도요. 조정 이후에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다만 지금 일봉상에서 장대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마디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다. 지금 이장 아직까지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밑으로 갔다는 줍줍 밑에서는 줍줍 모아가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3만 앞에 두고 있네요. 열심히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1시 반에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